방치된 미호강 둔치를 유채코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 충북도가 유채씨를 파종했습니다. 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기 정착을 위한 첫 사업으로 미호강 생태를 보전하고 도민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들풀 제거와 파종 등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채 씨앗이 정상적으로 발화된다면 5월에 개화해 화사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시농부 신청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과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 도농 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청남대 관광 활성화와 미호강 맑은 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가금출하전 검사와 AI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을 3월까지 유지합니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조치 준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이통장 역량 강화 과정에서 이통장 130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지사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의료비 후불제, 충북형 도시농부 등 민선 8기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리더인 이통장들과 충북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가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감성소통 리더십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지역 천연 자원을 활용한 한방 천연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제출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오는 7월 중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 서문시장 상인회가 오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한돈과 함께하는 2023 청주 삼겹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겹살 시식 행사와 함께 한돈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프로축구 충북 청주 FC 선수 사인볼 증정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충주시가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활동을 돕기 위해 문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오는 4월부터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제천시가 동절기와 보수 등으로 중단했던 옥순봉 출렁다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출렁다리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이 123 비만 탈출 교실을 운영합니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3월 3일까지이고 전문 강사의 개인별 맞춤 영양 상담과 운동 지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